자, 반가워요. 자, 이번에 6주차 이중적분, 이중적분. 여기서는 첫 먼저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학습한 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배우고, 그리고 이중적분이니까 적분을 x축에 대해서 먼저 하고 y축에 대해서 적분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데, 이제 그걸 푸빈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성립하는 거를 확인하면, 그다음에는 적분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 더블 이니그랄 인 렉탱글 리전은, 요게 도메인이라 그러면, 요 3차원 공간에서 도메인 요거를 이제 그 2차원, X축, Y축에 도메인을 옮겨놓고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죠? 요 위에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면적도 구하고, 뭐 표면적도 구하고, 뭐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도메인. 요 R. 자, 리전이라 그래서 요거를 R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함수 위에 요런 이변수 함수가 있으면, 그럼 3차원 공간에서 g equal f of xy로 표시되겠죠? 요 부피, 요 이제, 변수 한번 했을 때는 면적을 구했잖아요. 적분 한번 했을 때. 그러니까 이중적분 하면은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요 리전을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가로세로로 잘라서,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기둥, 막대 기둥, 막대 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비슷한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거를 이렇게 개수를 계속 늘려가면, 그러면 거의 에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에러가 거의 없이 그 실제 적분 값에 수렴시킬 수 있죠. 그렇죠? 실제 면적, 실제 부피에. 자,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제 리만 썸의 아이디어였는데, 그걸 그대로 이변수 함수로 확장시킨 거죠. 그러면 그 일변수 함수일 때는 하나였던 게 이변수 함수는 두 개이고, 그럼 서메이션이 X축으로도 또 Y축으로도 이렇게 합쳐야 되죠. 그리고 요거를 전엔 DX라 그랬는데, 여기 DX, DY 요두 개고, 요 델타 X였죠. 델타 X였는데 지금은 델타 X, 델타 Y 요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걸 합쳐서 그냥 델타 A라고 합시다. 에레아라는 의미로. 에레아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DX, DY, DX 곱하기 DY를 그냥 델타 X 곱하기 델타 Y를 그러니까 델타 A로 이렇게 쓴 겁니다. A의 어레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타원 포멀면과 폐 직사각 이 타원 포멀면이 요 직사각형 위에 놓여 있다고 할때그 부피를 계산하라.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쉽게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3차원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뭔지 뭘 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볼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근데 그 동영상 설명해 준 것은 이걸 중간점으로 고쳐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미드포인트로 해서 교재는 이제 그저 동영상 설명 해준 거를 다시 보시면 지금 실습 시간이고. 자, 그래서 해주면 어쨌든 f of xi yj에서 요게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중간점에 서메이션 해주고 이제 델타 l 곱하면은 뭐그점그요 점에서의 함수값, 요 점에서 함수값, 요 점에서 함수값, 요 점에서 함수값들, 그것들에다가 그 델타 a를 곱해준 것들을 쭉 더해주면, 그러면 다그 적분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줬어요. 저 포인트가 중간점을 잡건 끝점을 잡건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어. 그게 왜냐하면 그 m과 n을 리미트로 보내면 결국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손으로 계산할 때는 조금씩 에러가 있죠. 근데 에러를 좀 줄여주려면 처음에 미드포인트를 잡으면 엔드포인트 잡은 것보다 에러가 적은 거를 이미 그저 일변수 함수 때도 확인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미드포인트 룰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대략 앞에서는 근사값을 구했고, 이제 리미트가 존재하면, 아까 그 값에 리미트가 존재하면, 요거에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바로 더블 인테그랄로 정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더블 인테그랄 R, F, DA로. 요거를.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 요거는 지금 존재하는 걸 확인했죠? 그쵸? 그래서, 그런데 요 M의 리미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블 인테그랄로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리고 딱 부피가 존재하는 건 당연히 리미트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함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수 함수일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래프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닐 때는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럴 경우 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적분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뭐 똑같죠? 리미트 시그마가 여기 인테그랄이고 그 다음에 F고 요 델타 X가 DA, 그 델타 X가 DX 되듯이 델타 A가 D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이제 F of X가 0보다 F of XY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적분하면 딱 부피가 나오겠죠? 그냥. 그렇죠? 위쪽에 있는 딱 부피가 나오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마이너스도 있고 막 그러면 적분값을 하면 서로 상쇄되니까 실제 면 부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좀 일부만 나오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다 위쪽에 있는 거 따로 부피 구하고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거기서부터 따로 구해서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절대값 씌워서 더해주는 식이 되는 게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드포인트 룰이에요. 그 f of xio yi를 아무데나 잡아줄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아무데나 잡아줘도 결국은 리미터 수렴하면은 같은 값으로 가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 정의를 해줄 때 처음에 요 서메이션을 정해줄 때 요 중점으로 잡으면 그 박스 사각형 박스가 있으면 사각형 박스의 가운데 x축으로도 가운데 y축으로도 가운데 그러면 그 중간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점을 xi 바 yi 바로 잡아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리미트를 구하면 그러면 n이 m과 n이 적당히 크기만 하면 거의 근사값이 된다. 이제 컴퓨터로 구해도 어차피 컴퓨터로 구해도 컴퓨터가 무한대로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리미트를 구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하고 구하면은 어느 정도 가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면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 mn을 멀리 가지 않고도 거의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엔드포인트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미드포인트 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적분에 대한 미드포인트 룰은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중 적분에 대한 미드포인트 룰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미드포인트 룰이라 그러면 0과 1, 0과 1이라 그러면 미드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네 개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x축이 0과 1을 네 둘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x축을 둘로 나누고 y축도 둘로 나눠야 되죠. 그럼 x축의 점이 어디가 돼요? 2분의 1에서 0과 2분의 1 사이의 중간, 그러면 4분의 1이 되죠. 그리고 2분의 1과 1 사이의 중간, 4분의 3이 되죠. 마찬가지로 y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한 점하고 4분의 1, 4분의 1 한 점이고 그 다음 이게 뭐냐 mn이 2이면 중점 공식에 의해서 중점의 좌표가 이거 4분의 1 아니야? 요거 오타 있어요. 요거 내 책에서 나 고쳤어요. 요거 4분의 1, 요게 0, 1, 0, 1로 하면 0, 1, 이게 사실은 여기는 어떤 의도냐면 0, 2, 0, 1이었어요. 여기, 요게 2예요. 요거 책, 내 책. 0, 2로 고치면 0부터 2까지죠. 그리고 여기 y축은 0부터 1까지고. 그러면 이제 미드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x축은 0, 1, 0인데 그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사이에 0과 1 사이니까 2분의 1점이 되죠. 1과 2 사이는 2분의 3점이 되죠. 그럼 0과 1 사이를 둘로 나누면 2분의 1인데 그럼 그 사이사이의 중간이 되니까 4분의 1, 4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면 그러면 여기 요 네 개의 중간 중점은 2분의 1하고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여기 0 x가 0과 2 사이, y가 0과 1 사이라 그러면 요게 미드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적분 값을 구하면 바로 그냥 이 함수값만 구해서 그냥 델타 A를 하는 거예요. 델타 A가 뭐예요? 2 곱하기 1 하면 그 면적 하나 렉탱글러가 2죠. 전체가 그걸 4수 나눴으니까 2를 4수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델타 A가 2분의 1이니까 그 2분의 1을 계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B를 2로 잡았죠. 코드로. 그러고선 중점은 다 맞게 잡았고 여기가 좀 그 오타가 있어서 책은 다 고쳤어요. 출판된 책에는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의도한 답이에요. 그 위에는 오타였고. 자, 그러니까 미드포인트를 별로 간단한 거예요. 그냥 중간값 집어넣고 그 2분의 1 곱해서 그 다 더해주면 그러면 그 부피가 나오게 된다. 그 소리고. 적분 성질. 보든 성질이죠? 다 똑같죠? 상수배해서 적분해 준 거나 적분한 거에 상수배해 준 거나 똑같고. 그리고 더해서 적분해 준 거나 이중 적분해 준 거나 각각의 이중 적분해서 더해 준 거나 똑같고 0보다 언제나 그러니까 두 함수 사이에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더블 인테그랄 했을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 부피가 더 함수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는 함수보다는 부피가 훨씬 더 0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다음에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영역에서 이렇게 이 적분을 x축을 중심으로 적분할 수도 있고 y축을 중심으로 적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을 이제 적분 순서를 자, 이렇게 되면 요 a of x를 구하면 이건 y, 그래서 a of x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적분을 이쪽부터 쭉 이렇게 몰아가면 이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이 a of x는 요 y에 대한 이제 함수가 되니까 y 콜 그 a of x를 구해서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을 x축으로 쭉 적분을 하면 그러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건 a of y가 되죠. y 값이 주어졌을 때 요 면적이잖아요. 요 함수에서 그거를 요 y축을 중심으로 쭉 그 면적들을 합치면 부피가 되죠. 그러니까 요 축으로 이렇게 a of x를 구해서 x축으로 적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a of y를 구해서 그 y축으로 적분을 해서 그 저기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이거예요. a of y를 구해서 dy를 구하는 거. 또 자, 여기서 보면 리전이 0부터 1까지 또 y는 1부터 2 사이고 그럴 때 더블 인테그랄을 하면 x3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x는 0부터 1까지 y는 1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하는 거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요 식으로 요 a of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걸 그냥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또 그 a of x를 구해서 x에 대한 적분으로 0부터 1까지 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 of x dx를 구해 보면 그게 다 같은 거, 그 적분값이 다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내가 뭘 했던 내가 강의 녹화해 준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봤을 강의 녹화해 준 거에는 다 수정해서 올려 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번 강좌를 마치고는 요 실습실도 다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부피를 구하면 부피 값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true. 실제로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요 면적을 구한 거가 요 면적을 구한 게 이거고 면적이 그다음에 면적의 그 저게 식 그 함수 식 그 a of y는 y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로 이중 적분을 이렇게 x 축을 먼저 해주고 y 축을 나중에 해준 거 하고 y 축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x 축에 대해서 나중에 해준 거가 다 같으로 같다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실제로는 이중 적분이라 그러지만 이 다음 식으로 보면 이 아래 식 이것들을 보면 먼저는 그냥 심플하게 일중 적분 하나씩 해준 거 하나씩만 적분해 준 거 처음에 면적 구하는 거 푼 거잖아요. 그냥 한 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축으로 또 적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중 적분이라는 게 결국 면적 구해서 면적을 다시 적분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최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풀이 과정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함수만 바꿔주고 구간만 바꿔주면 아무 문제나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거든지 함수 집어넣어주고 구간만 주면 그건 다 구해주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그 x 뭐 x y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삼각함수건 무슨 로그 함수건 지수 함수가 있어도 다 적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도 그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전이 x 여기 이제 여기서는 리전이 그 x는 0부터 y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1까지 있는 리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이중 적분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뭐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이걸 플러스 된 소리는 x는 0부터 y까지 y는 0부터 1까지니까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함수 주고 x는 0부터 y까지 y는 0부터 1까지를 적분을 이중 적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풀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적분할 때 그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y는 상수로 보고 그냥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y를 0부터 1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워도 일중적분을 그냥 그대로 두 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레전이 조금 바뀌어졌는데도 이제 처리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레전이 A는 X는 A에서 B고 Y는 이제 C에서 D 사이 있을 때 요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연속 함수이면, 그 리전에서 연속 함수이면 이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DX DY인데 DY DX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f of xy가 이 x에 대한 함수와 y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따로, 그렇죠? 그러면 이중적분 이렇게 놓고 나면, 그러면 이거 하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상수, 이쪽 y에 대해서는 상수같이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딱 그 xy 함수가 구분이 돼서 곱해져 있을 때는 각각의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해서 곱해줘도 같은 값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xy를 적분하라 어떤 리전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xy가 dx dy 할 때 서로가 그 xy가 서로가 이게 두 개가 완전히 x에 대한 함수와 y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x에 대한 건 dx 해주고 y에 대한 건 dy로 적분해주면 그러면 양쪽 값이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건 left hand side고 right hand side잖아요. 두 개의 값이 같은 걸 4분의 1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푸비니 정리는 더 나아가서 이 이변수 함수가 리전 R 위에서 연속 함수이면은 언제나 적분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연속 함수기는 연속 continuous 하기만 하면. 뭐 아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나이스한 정리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적분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순서를 그렇게 잡으나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X에 대해서 적분해주나 언제나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연속 함수인 것만 알면 그럼 뭐 그냥 언제든지 적분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1 플러스 4XY 이거 연속 함수죠. X 연속 함수, Y도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 곱한 것도 연속 함수죠. 거기다 상수배 준 것도 연속 함수죠. 거기다 플러스 1배 해준 것도 연속 함수죠. 이게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 적분이니까 그냥 함수 이렇게 넣어주고 적분 순서 구분하지 않고도 1, 3, 0, 1, 0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적분해주면 답이 바로 나오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적분 순서를 0, 1, 1, 3으로 바꿔줘도 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렇죠? 0, 1, 1. 적분 순서를 바꿔줘도 같은, 저기, 적분 순, 이게 어쨌든 그 이중 적분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면 된 그 자,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이 그냥 A에서 B까지 그 X축은 A에서 B까지 Y축은 C에서 D까지 적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거나 함수 정의해 주고. 그렇죠? 적분 F를 적분하는데 X를 A에서 B까지 뭐, 그다음에 Y를 C에서 D까지 적분하라. 요 명령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중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이중 적분이 너무 쉽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이중 적분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자, 이 렉탱귤라 레전에 있어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영역에서는 어떠냐? 더블 인테그랄 오버 제네랄 레전. 자, 이때는 어때? 좀 훨씬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있어.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지. 함수가 요 D 리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해봐요. 요 D 리전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리전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요 D를 포함하고 있는 렉탱글을 생각해봐요. 리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생각 큰 직사각형으로 덮어버려. 오케이. 크게. 그렇게 하고 함수를 새로 정의해줘. 유계인 영역을 R로 생각하고. 앞에 배운 렉탱글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적분하는. 어떻게? 그래서 그 함수가 캐피탈 f of x를 새로 정의해 주는데 요 d 위에서는 원래 함수야. 근데 d에는 포함 안 되고 이 큰 r에는 포함되는 데서는 0으로 정의를 해 줘. 그럼 어떻게 돼? 그 우리가 면적을 부피를 구하고 할 때 0이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때 함 영향을 안 미치죠. 그렇지? 함 캐피탈 f of xy는 그 d 영역 말고는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적분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하는 값을 계산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6장 1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아이디어가 스마트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프를 그리면 D 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 R 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파란색이라고. 이 D 위에서는 똑같은 그래프지. 근데 D 말고 R 위에서는 다 여기 이게 또 이것도 그래프가 된 거예요. 다 0이 된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가 요만큼밖에 없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넓어졌지. 그렇지만 이거를 적분할 때는 적분값은 똑같은 거지. 요거 위에서 적분하나 이 R 위에서 적분하나. 그래야 안 그래요? 선혜원 씨? 그래야 안 그래요? 기막힌 아이디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지.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일반 영역의 적분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함수만 바꿔주고 똑같이 앞에서 배운 그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리전만 바꿔주고. 자, 그 다음. 이중 적분에서 적분 순서. 적분 순서의 결정. 자, 봅시다. 만약에 D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X축은 A에서 B까지 그냥 쭉 가면 되죠. 근데 Y축은 요 G1 of X에서 G2 of X까지 요런 영역이잖아. 그쵸? 그러면 적분은 어떤 걸 먼저 해줘야겠어? 요걸, 요 Y축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그 적분을 해주면, 마지막이 A에서 B까지 상수에서 상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값이 딱 상수로 떨어지지. 계산이 쉽지. 그렇죠? 그렇죠? 뒤 두 번째.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X 그 Y축에서는 C에서 D까지 영역인데 X축으로는 H1 of I에서 H2 of Y로 이렇게. 요런 영역에서의 적분이라 그러면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 응? 김대환 씨. 김대환 씨? 어떻게 적분 순서를 정해줘야겠어? 어느 걸 적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어? 어느 걸 나중에 해줘야 되겠어? Y를. 그렇죠. 이 상수가 있는 상수 영역, 간단한 걸 마지막에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주면 바로 끝이 딱 답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적분 순서를 이런 경우에는 DX, DY로 해주고 이 경우는 DY, DX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D가 포물선 X, Y 콜 X제곱 이것과 Y 콜 X 플러스 6 직선 두 개가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 영역에서 요 더블 인테그랄 DX, DA를 구하라. 그러면 D 영역이 쓰면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 두 개 그려보면 알지? Y 콜 X제곱하고 그 다음 직선 지나면 딱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거 만나는 점 확인할 수 있죠? 그 마이너스, 이게 솔브를 하면 바로 그냥 구해지니까 두 이케이션 놓고 솔브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가 되고 y는 x제곱에서 x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느 적분 구간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y를 먼저 해주고 x를 나중에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dy, dx가 되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제곱에서 x 플러스 6까지. x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럼 적분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걸 이렇게, 이게 됐으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게 솔브를 해서 요 두 개 만나는 점을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3을. 그쵸?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했으면, x, 요 x를 적분을 y에 대해서 x제곱에서 x 플러스 6까지를 먼저 해주고, 앞에 거니까. 그쵸? 안에 거니까. 그 다음 바깥쪽으로 그걸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림까지 바로 보면은. 그러죠. 자, 어떤 영역에서 적분한 거냐면 이 영역에서 적분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적분한 거지. 그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또 솔브 명령을 이용해서 만나는 점을 찾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걸 나중에 해주고 y가 이 곡선 이렇게 있고 구부러진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있으니까 y를 먼저 해주면 그러면 dy dx를 해서 그래서 적분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조현준 씨? 예. 이해돼? 예. 명확하지? 예. 정말 눈으로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죠. 그렇죠? 이게 x축이 상수 이 마이너스 3까지 가니까 그걸 나중에 적분해 주면 되고
그다음 dy 해주면 y 구간만 알면 되는데 아래쪽에 g1 over x가 곡선 x제곱이고 네. 위에 게 g2 y equal x plus 6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에 둘러싸인 요 영역에서 요 영역 요 곡선과 요 직선 요 영역에서 적분이야. 그럼 이 경우는 이런 거 어떠냐?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지. x축. 그 x축을 적분을 나중에 해주면 되는 거죠. 그 g1는 아래 거 곡선이죠. g2가 위에 거 직선이고. 자, 그러니까 적분을 해주면 요 영역에서의 요 부피 요게 포물면 요 위에서 요 포물면과 포물면 아래에 이제 저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역은 아까 여기서 구할 수 있지. 바로 0부터 2까지고 x축은 y는 아래가 x제곱이고 위가 2x죠. 그럼 d는 구해졌지. 그러면 4x 플러스 y제곱을 적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x는 0부터 2까지고 그 안에 y가 x제곱에서 2x까지지. 이 식이잖아.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식만 세웠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거 솔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0에서 2까지를 구한 거예요. 0, 2를 구한 거예요. X점을. Y점도 사실 따라 나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적분은 뭐예요? 그 4X 플러스 X, Y제곱을 Y에 대해서 X제곱에서 2X까지 먼저 적분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바로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끝나지. 그랬더니 답이 뭐가 나와요? 답이? 요 아래 부피를 구한 거거든? 그쵸? 그 구간에서. 자, 부피가 답이 21분의 208.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직선, y equal x 플러스 3과 포물선, y제곱 equal 2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쵸? 요거에 적분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x 플러스 y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느 축을 먼저 적분해, 어느 축을 나중에 적분해줘야 되겠어? 응? 노태환 씨? 예. 어느 쪽 적분 나중에 해줘? 간단한 게 어디예요? 요점에서 요점까지인 y축이지? 네. 그 dy를 나중에 해주지? 예. 그럼 x 하면 x1 아래쪽 게 빨간색이죠? 예. 그걸 아래쪽에 c가 되는 거고, 요게 뭐가 돼요? d가 되는 거지? 파란색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만난 점을 확인했더니, 뭐, 이렇게, 요, 마이너스 1과 2점, 마이너스 3과 0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적분은 0에서 2까지, y축은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분 식이 어떻게 돼? 적분 식이, 뭐, 여기서 d가, 여기 x축은, y축은 0부터 2까지, x축은 요 아래께 y제곱 equal 2x plus 6가 되는 거고, 요걸 x equal g of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g of y로. 그리고 요거를 바꿔주면 요건 어떻게 돼요? x 있고 x2는 y-3이 되는 거지. 그쵸? 그렇지? 그렇게 그 아래 구간, 위 구간을 주면은 ABCD가 다 나왔잖아요. 그쵸? x1, x2, y1, y2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중 적분에 답을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적분 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프 그려보고, 솔브 하면 만나는 점 나오고, 그 만나는 점이 x1, y1, x2, y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에서의 적분이면 어디가 아래 위인지 알잖아? 그러면 구간만 A, B, C, D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1, x2, y1, y2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중 적분의 그 숫자만 채워주면 그러면 바로 적분이 되는 거죠. 그치? 이중 적분 쉽죠?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G가 4-4x-2y, G equal 0, x equal 0, y equal 0. 그러면 이게, 요 영역이, 요게 뭐예요, 이렇게. 요 영역, 요게 평면이야, 아까. 위에 평면. 그 다음 영역은 요 아래가 요 아래 영역. 요 아래 영역에서의 요 잘린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요 아래 부피 요거 구하는 거죠? 이 부피 구하는 거죠. 그 부피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 다 알지. 임플리시트 펑크에서 만나는 거는 뭐 이 봐서 다 알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죠. 그렇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Y는
Y축은. 요 만나는 점이 바로 요 X가 그 X축은 0부터 1이고 Y축은 Y1, Y2 하면 Y1은 0이고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Y2는 쭉 변하잖아요. 이게 이 값이 이 값이 끼우러져 있잖아. 그러니까 Y축 값별로 변하죠. 그러면 그 값이 어디서 나와? 이 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식에서 나오는 게 그 만 요 점이 이 그 이게 이제 이게 G가 0이라 그러면 그렇죠? G가 0이라 그러면 바로 y equal e minus ex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두 배로 다 나눠주니까. g equal 0이라 그러면 이걸 solve 하면은 그러면 y2가 2 minus 2x가 나오는 거지. y1은 0이 되고. 그러니까 요걸 보고 그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y에 대해서 먼저 y1, y2, 그럼 x에 대해서 x1, x, x1, x2, 0, 1. 해서 적분 해주면 바로 적분 값이 뭘로 나와요? 3분의 4로 나오죠. 실제로 저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그 공식에서 나오는 요건 뭐라 그러죠? 요거 직육면체, 이거죠. 뭐 정육면체, 그걸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랬을 때 뭐 직육면체, 그 이렇게 그 부피에 대한 이제 공식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두 번째 절까지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적분 순서의 변경이에요. 적분 순서 변경. 자, 적분 순서. 이게 푸비니 정리예요. 자, 이게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면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푸비니 정리예요. 일연수 함수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면 적분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즉, X는 A에서 B 사이에 있고, Y는 CX에서 CD 사이에 있는 경우에, 또는, 아, 그래. 요렇게, 예를 들어 그 영역이,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이라고 봅시다. 요 영역. 요 영역을 보면, 요 영역은 x 요 영역은 파란색으로 보면 x는 x가 0과 그 x가 0보다는 크고 y보다는 x가 y보다는 같거나 작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야. 그러면서 y는 0보다 1 사이. 그러면 요쪽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아래쪽 구간이죠. 요게 요 d가 표현하는 게 그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그 요렇게 써볼 수도, 요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X는 Y보다는 작고, 같거나 작고, Y는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Y가 1이 여기 있죠? X는 여기죠?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요쪽 구간이죠? 초록색 구간이 되지. 그 다음에 X는 0부터 1이다. 여기까지. 그럼 딱 요 초록색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의 구간은 요 빨간색으로 본, 요렇게 쭉, 밑줄을 쭉 치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아래쪽 요 영역을 요 초록색 구간으로 금을 촘촘히 그으면 다 그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 리전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리전 D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DX, DY로 할 때는 이걸 쓰고, DY, DX로 할 때는 저걸 쓰면 되는 것이죠. 그치? 여기서 할 때는 dy를 나중에 해주면 되는 거고, 요 영역에서 할 때는 dx를 나중에 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니까 그 적분 순서를 바꿀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continuous function이면 적분 순서는 바꿀 수 있어. 그쵸? 근데 영역을 줄 때, 요렇게 바꿔서,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영역이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가 일치하는 걸 확인했어요. 자, 실제로 그 두 영역에서 각각의 적분을 해서 적분 값이 같은가 한번 이렇게 부울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요런 곡선이에요. 요 곡선이 뭐냐면 요 곡선이 아이고. 요 곡선이 아 여기 곡선이 뭐냐면 여기서 곡선이 뭐냐면 요 1 오버 1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3차원.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가. 자, 요걸 보고, 그걸 적분해 주는데,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d1에 대해서 적분한 거, 요건 함수를, 요 아까 얘기한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요 함수를 3D 한 거고,
요건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아니 y에 대해서 적분을 y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x에서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x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요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0부터 1까지 적분해 준 게 요 위에 거고, 그 다음 아래 거는 요 y를 x에서 1, 아니 그 아래 거는 x를 0부터 y까지 적분하고 y를 0부터 1까지 한 거고, x를 0부터 y까지 하고 y를 0부터 1까지 요 두 개가 바로 두 개 그 영역 d1, d2의 순서를 달리해서 d1, d2에서 영역을 한 영역에 적분한 거죠. 그 적분값을 구해봤죠. 그리고 저기 적분값을 각각을 구했죠.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같이 값을 비교해 보니까 이퀄이라고 나오잖아요. 적분값을 하니까 어떤 값으로 이퀄하게 나오냐면 4분의 1 값으로 앞에 것도 4분의 1이고 뒤에 것도 4분의 1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티뉴어스 펑션인 경우에 이 적분값이 저기 뭐 적분 영역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네.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이 갖는 성질 하나인데, 이거 간단한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D란 리전이 있어요. D란 리전이 둘로 딱 잘라졌다고 생각해봐. 파티션. 이렇게. D1, D2의 유니온은 D 전체고, D1과 D2의 인터섹션은 엠프티 셋이고, 그러면 이 두 개를 D1, D2를 합치면 D가 완전히 되면서 두 D1, D2에는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분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적분이 요걸 그 FDA를 D에서 적분하는 거는 D1에서 적분한 값 더하기 D2에서 적분한 값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 부피를 구할 때 이 전체 영역에서 부피를 구하는데 도메인 리전이 나눠져 있으면 각각의 리전에서 구해서 다 더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적분이 한 번에 한 번에 적분하기 어려운 거 있지? 리전이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막 이렇게 한 거. 그건 자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로 자를 수 있지.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한 리전들 여러 개에서의 적분을 구하는 건 각각 쉽잖아. 그렇죠? 코드 짜기도 쉽고. 그럼 그런 것들 다 구하라 그래서 더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한식에 구하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y equal x하고 y equal x 세제곱에 의해서 둘러싸인 바운디드한 리전에서의 이중 적분 on x-1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먼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y equal x하고 y equal x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한 번에 적분 구하면 어떻게 돼? 이게 서로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죠. 그리고 함수식도 하나는 아래 위가 다르잖아. 그렇죠? 리전이. 그러니까 리전을 나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적분을 x축을 적분을 나중에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y1이 파란 거지. 그리고 y2가 빨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부터 여기 1까지는 y1이 빨간색이지. 그리고 y2가 파란색이죠. 그렇죠? 직선이야. 그러면 적분식에서 해줄 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렸고 솔브 하니까 만나는 점이 뭐가 나와? 이게 요 만나는 점들이 딱 나왔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하고 0, 0점하고 1, 1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x축 중심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 적분을 하고 여기서 0부터 1까지는 여기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코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dx, 그러니까 x를 나중에 적분해 주는데, 아이고, x컨트롤 G. x를 나중에 적분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 파란색, 그 직선이 아래고 x가 곡선, x 세제곱이 위에 있죠. 그렇게 적분을 해준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앞에 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거는, 자, x는 0부터 1까지고 y는 이 직선이 위에 있고 x가 곡선, x 세제곱이 아래가 있죠. 그렇죠? y1, y2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중 적분을 해준 거 하고 요렇게 이중 적분해 준 걸 더해 주면 답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리전을 그려서 그 리전이 필요에 따라서 그 적분값 우리가 그게 저 맞게 해 줘야 볼륨이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볼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역 D에서 상수함수,
f(x)y = 1 영역이 뒤에서 상수함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 번 적분하면 길이가 나왔지. 직선의 길이가 나왔지. 이중 적분하면 면적이 나오죠. 에리아가 나오지. 그치? D의 에리아. 레전. D, 영역. D의 에리아가 나오죠. 그러면, 이, 그러면, 그러면, 아, 적분하면, 어, 이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그러면 에리아가 나오고, 상수함수를, 그래서 이제, 아니, 1을 적분하면은 그냥 길이가 나오고, 그 상수함수 1을 이중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요. 실제로 그 상수함수 1을 세 번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면? 뭐가 나올까? 김현구 씨. 상수함수 f of x y g equal 1을 세 번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어? 부피. 그치? 길이, 면적, 부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이 f of x가 리들 m과 캐피탈 m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이중 적분하면은 m 곱하기 area 또 캐피탈 m 곱하기 area 사이에 그 적분값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가 열린 문제가 바로 이 트리플 인테그랄 d 이상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 1 dv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6주차가 끝나겠네요. 자, 시간은 7분 남았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도록 하세요. 자, 질문하세요.